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줄 차량은 SUV 차량인데요. 쌍용의 코란도 C 차량을 소개시켜주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갖고 나온 차량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일단 2014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7만 6천 킬로 달린 단순 교체 살짝 있는 무사고 차량의 뉴 코란도 C 2.0 2WD 차량입니다. 보시면 일단 먼저 이륜 구동이에요. 이륜 구동이고 외관에서 봤을 때 정말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거기에 검은색 색상을 띠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이제 외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일단 앞면부 보시면은 일단 여기 쌍용 마크가 크게 들어갔습니다. 쌍용 마크가 크게 들어갔고 정말 코란도 C가 보여주는 그 웅장한 느낌, 예, 좀 어마무시한 느낌을 앞면부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이 전 모델과 다르게 좀 더 세련된 느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에 DRL까지도 들어가서 좀 더 예, 디테일도 많이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오시면 일단 먼저 휠 상태, 앞에 휠이랑 뒤에 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스 하나 안 보이고 정말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어 상태는 5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면부 이제 문 살짝 보실 건데요. 문 보시면 일단 먼저 문콕은 살짝 미세하게 보이네요. 그거 하나 빼고는 전체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여기 검은색에 펄까지 들어가서 좀 더 세련된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비치는 예, 많이 비치네요. 그래서 광택까지 살아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여기 보시면은 루프레일까지 달려 있습니다. 또 SUV 하면 또 루프레일 빠질 수 없잖아요. 없으면 뭔가 허전하고 밋밋한 느낌 많이 드는데 루프레일까지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오시면은 뒤에도 코란도 C가 느껴지는 정말 웅장한 느낌, 빵빵한 느낌 많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CVT라는 트림이에요. 네, 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듀얼 머플러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디퓨저도 좀 더 이 SUV가 가져야 될 좀 웅장하면서 스포티한 느낌도 갖고 있어서 좀 더 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 차량의 좀 디자인을 좀 더 한층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차량 이제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트렁크는 쭉 열리고요. 그 다음에 공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SUV 차량 하면은 또 트렁크 공간 잘 뺐잖아요. 이 차량도 동일하게 트렁크 공간 잘 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량 동일하게 6:4 폴딩도 가능하고요. 예. 6:4 폴딩, 예, 6:4 폴딩 맞습니다. 6:4 폴딩 가능하고 여기 뒤에서도 간단하게 이렇게 밀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손쉽게 폴딩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넓은 트렁크 공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후방 센서 있고요. 그다음에 후방 카메라는 아쉽게도 안 달려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오시면요, 여기도 외관 상태는 상당히 깔끔합니다. 그냥 생활의 기스 조금 살짝 보이고요. 그다음에 뭐 문콕 살짝 보이는데. 그렇게 심하게 구겨지거나 찌그러진 부분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뒷바퀴, 뒷바퀴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뒷바퀴도 동일하게 50%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외관 한번 전체로 살펴봤고요. 바로 실내 들어가서 옵션 및 인테리어 한번 살펴보시죠. 네, 실내 들어가서 엔진 한번 걸었어요. 일단 먼저 경유 차량이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은 그냥 경유 차량에서 느껴질 만한 예,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일단 전체적으로 외관 상태가 양호합니다. 양호하고 그 다음에 시트 상태도 찢어진데 문제 없이 상당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인테리어 느낌은요, 그냥 조금 간결한 느낌, 그 다음에 SUV에 가져야 될 느낌. 근데 거기에 또 여기다가 깨알같이 또 우드그레인을 좀 더 넣어주셨어요. 예. 우드그레인이 좀 더 들어와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 조수석에서는 예, 그렇게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옵션 전체를 살펴드릴 건데요. 일단 먼저 핸들 보시면은 핸들 요게 요걸 뭐라고 하죠? 스피드 핸들이라고 하나요? 예, 스피드 핸들이 들어갔어요. 귀엽게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여기 핸즈프리 기능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볼륨 버튼, 그 다음에 뭐 오디오 기능까지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요로 예, 뒤에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계기판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냥 직관적이에요. 그렇게 막 뭐 LCD 창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예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로 넘어가시면은 ECM 룸미러는 안 들어갔지만 그래도 예 보기 좋은
예,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앞뒤 투 채널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하이패스 같은 건 좀 없는데 여기에 하이패스 기능을 따로 빼주셨어요. 그다음에 내려오시면은 아쉽게 디스플레이 창은 없습니다. 당연히 후방 카메라도 없겠죠. 그 아쉬운 점을 떨쳐버리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블루투스 아이팟 기능 가능한 예 기능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오디오 기능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이제 비상 버튼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트립 창을 컨트롤할 수 있는 트립 리셋 버튼도 여기 따로 마련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에어컨 같은 경우는 오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듀얼은 아니네요. 예, 근데 사용 안내 전혀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수납 공간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전차주분이 조금 시거잭을 많이 필요로 했나 봐요. 그래서 추가 시거잭까지 이렇게 달아 놓으셨고 USB 잭까지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보시면은 운전석은 통풍 시트 열선 시트 2단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조수는 아쉽게도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고요. 예, 수납 공간이 상당히 많아요. 수납 공간은 상당히 많고 전체적으로 시야도 상당히 좋습니다. 확실히 차체가 높다 보니까 시야에도 상당히 좋다고 느껴지는 차가 아닐까 싶네요. 이렇게 앞자리 한번 살펴봤고요. 뒷자리도 한번 앉아볼게요. 뒷자리 앉았는데요. 아, 뒷자리 상당히 넓어요. 네, 상당히 넓고 그 다음에 뒷자리 부분 같은 경우도 열선 시트 지금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암레스트가 되게 낮아요. 거의 대부분 뭐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 그냥 끝까지 그냥 뚝 떨어지네요. 그래서 근데 뭐 앉은 포지션에 그래서 그런지 편합니다. 상당히 편하고요. 네, 사용감도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 차주분이 코일 매트 빨간색으로 이렇게 깔아주셨어요. 이거는 깔끔하네요. 깔끔하게 관리까지 잘 돼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실내 공간 전체를 살펴봤고요. 바로 나가서 이 차량 총평해 드릴게요. 네, 오늘 저와 함께 이 앞에 있는 쌍용의 뉴 코란도 C 차량 전체를 살펴봤는데요. 일단 이 차량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 2014년식 모델이고요. 주행 거리는 76만 6천 킬로 달린 차량이고 거기에 단순 교체 살짝 있는 무사고 차량의 뉴 코란도 C 2.0 2WD 등급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저와 함께 오늘 전체로 살펴봤는데 일단 먼저 검은색 색상이 정말로 잘 어울리는 SUV 차량이 아닐까 싶고요. 거기에 외관 상태도 상당히 깔끔하고 그 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그 시트 상태도 양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 생각엔 쌍용에서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중형 SUV 차량이 아닐까 싶고 정말 시야에도 좋고 그 다음에 좀 젊은 느낌이 드는 SUV 차량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 만약에 구매하시고 싶거나 관심 있으시면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좀 더 좋은 차량으로 재밌는 차량으로 돌아올 계획이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 어때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